잘못 갔다 온것 같아요. 네. 득점 네, 됐습니다. 정확합니다. 가끔씩 또 이제 고향에 가서 또 가족들도 만나고 또 좋은 시간도 보내야 충전이 될 텐데, 사실 이게 또 바로 갔다 오고 나서 다음 대회에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팀닉을 뛰고 투어까지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상위 랭커 선수들은 굉장히 1년이 바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번 대회가 끝나고 나면 또 바로 팀리그 개막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쉴 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자, 양천 선수가 뒤돌리기 공략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뒤돌리기 배치가 또 섰죠. 자, 양궁의 위치가 아주 좋아요. 자, 거의 뭐 빠질 데가 없이 네, 아주 빅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어디서 본 듯한 공들이 자꾸 쓰는데. 아, 좋은 일이죠. 네. 투뱅크샷을 아주 멋지게 성공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공이죠. 그렇습니다. 자, 똑같이 아우, 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얇았어요. 아깝네요. 네. 네. 아, 이전 세트에서 아주 멋지게 득점을 하면서 탄성을 자아냈던 배치와 조금은 뭐 비슷하게 섰는데 네. 아쉽네요. 먼저 위치보다도 조금 더 쉬워 보였는데. 내 공의 기울기에 따라서 이게 좀 쉽다 어렵다가 판가름이 되는데. 자, 밀어서 네, 놨습니다. 두껍게 밀어서 공략을 했어요. 네. 이게 좀 너무 두껍게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자. 노란 공이 단단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네요. 여기서 대부분 단장 단으로 돌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노란 네. 공이. 자, 저렇게 두꺼운 공은 좀 사용을 안 하는데, 두께에서 지금 뭔가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자, 원뱅크 걸어치기로 가네요. 자, 진행 공은 좋은데요. 살아서 좋아요. 네. 마르티네스 선수가 좀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네. 1세트를 내주면서 이번 세트 내주게 되면 지금 128강전 탈락이란 말이에요. 지난 대회는 1차 대회 때 자, 8강까지 올라가서 비롤 이마즈에게 좀 1대 3으로 좀 아쉽게 패했었던 다비드 마르티네스. 노란볼 뺏겨치기 대회전. 더 쿠션으로 본 공인데요. 네, 좋아요. 정확합니다. 네. 사전 3선 승제로 진행이 되고 세트스코어 2대2가 되면 이제 승부치기로 가는데요. 마르티네스가 초구 공략이란 말이죠. 이게 3, 4세트를 가져가서 승부치기 가도 오늘 이게 초구를 한 번도 좀 이겨보지 못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두 세트를 다 그래요. 가져간다 하더라도요. 그만큼 좀 지금 쫓기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옆돌리기. 자. 자, 5 쿠션으로 본 공인데요. 네. 자, 이건 뭐좀 힘이 힘이. 모자랄 것 같아요. 모자랐어요. 아, 그러네요. 오늘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그게 안 되는 날은 자꾸 팔을 누가 자꾸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제 컨디션이 항상 일정하지 않잖아요. 네. 네, 어떤 날은 피곤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몸이 뻐근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경기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죠. 이제 아마추어 때 얘기고요. 그렇죠. 네, 선수들 프로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네, 실력이 포함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네. 맞아요. 네. 프로 선수들은 사실 항상 그 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먹는 거 하나, 뭐 네. 숨 쉬는 거 하나까지도 연관을 지어야 되는 그런 선수들이 바로 프로 선수죠. 그렇죠. 이게 뭐 다른 종목에서도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경기 전에 먹는 음식이 또 정해져 있고 네. 어떤 음식은 또 이제 먹질 않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프로 생활을 이제 영위하고 성공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 회전을 살리지 못했네요. 네. 김영철 해설위원 선수 때는 아무거나 다 드셨죠? 그렇죠. 저희 때는 뭐. 근데 이제 모두 다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먹고 모두 다 밤을 새고 그랬어요. 지금은 확실히 이제 자기 관리 잘하는 선수들이 이제 롱런하고 좋은 성적을 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간조가 많아요. 그랬는데 그렇죠. 이제 어느 순간부터 라이프 사이클이 좀 바뀌기 시작하고 많은 당구 선수들이 아침 첫 게임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네. 다 자고 있을 때 이전에 다 뭐 자는 시간에 이제 그런 네, 경기를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이제 몸의 리듬감이 안 맞는 사실 어두울 때 자고 밝을 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야 건강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5대5 동점 다비드 마르티네스. 피켓치기 대회장 길게 보겠죠. 네. 자 멀리 보내는 대신 회전을 좀 많이 살려서 네, 길게 만들어냅니다. 자 6대 5입니다. 자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아직 마르티네스에게는 이번 세트와 이제 4세트도 남아 있고 또 승부치기까지 끌고 가서 또 승부를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초구를 계속 놓치긴 했습니다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초구기 때문에 초구 잡고 흐름만 가져가면 또 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투 포인트 쪽이 걸려 있는데 좋습니다. 3연속 득점 7대 5로 앞서 나가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가장 이상적으로 섰던 비껴치기 형태였고요. 네. 자, 다시 한번 비껴치기를 길게 볼 수 있는 공인데요. 아, 이번에는 회전을 좀 빼고 중단으로 네. 올라오면서 네. 네, 득점 됩니다. 네, 이렇듯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공격 이제 진로를 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또 이제 여유가 있어야 여러 가지 선택지가 보이고 또 시도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시원하게 가죠. 네. 쿠션으로 네, 득점이 됐습니다. 자, 지금 8대 6입니다. 아직 뭐 승부의 추가 어느 쪽으로 이번 세트 흐름도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았거든요. 영천 선수는 이제 가는 양공돌입니다. 두껍게 밀어내겠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너무 얇게 쳐서는 키스 때문에 자, 잘 처리했네요. 네. 네. 마르티네스 이거를 원뱅크 넣어치기로 갑니다. 네. 넣어서 직접 네. 아, 잘 끌렸네요. 네. 자, 10대 7 먼저 10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공타 이닝이 좀 길었는데 아. 아, 이런 장면은 네, 참 멋지네요. 고인도 좀 어렵게 섰습니다. 네. 참 잘 안 풀리는 거죠. 네.
좀 끌어놓고 길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아, 참 스트로크 좋네요. 좋아요. 네. 11대 7. 좀 팽팽한 가운데 약간 두 선수가 좀 멈춰 있었는데 마르티네스가 치고 나갑니다. 완뱅크가 열렸죠? 빨간 공, 완뱅크 넣어치기.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은데요. 자, 부드럽게 장쿠션에 한번 태울 수만 있으면 네. 길게 진행이 되면서 노란 공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아, 이게. 부드럽게, 네, 강했어요. 네. 약간 밀고 들어가는 형태로 좀 강한 스트로크를 구사를 해봤습니다만, 저거보다는 차라리 당점 조금 낮추고 아주 부드럽게 진행을 시키는 것도, 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와, 참. 아깝네요. 네. 상단 단점으로 공략을 했는데 좀 짧았습니다. 자, 좁게 얇게 좋아요. 좁게 공략해서 좋아요. 네. 네, 대회전으로 공략. 자, 이 공이 맞으면. 자, 좋습니다. 네. 포지션까지 나왔죠? 11대 8. 뒤돌리기. 좋습니다. 괜찮죠? 네. 자, 지금 같은 그림에서 다시 보기 한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간격이 좀 좁기 때문에 완뱅크로 넣어치는 걸 생각한 사람은 하점자입니다. 네. 네. 멀기 때문에. 단에서 단으로 갈 때, 완에서 투로 갈때좀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자, 자, 좋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단장으로 공략인데, 깊숙이 잘 네, 들어갔죠? 좋네요. 네. 성공. 12대 9, 석점 남은 마르티네스. 팀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이제 뭐 PBA 투어 이제 스타가 돼 있죠, 다들. 네, 그렇죠. 방송에서 노출도 많고. 방송의 노출 또 일단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의 보도 자료 이런 걸 네. 통해서도 유명인이 다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13대 9. 요즘은 또 우리 잘 치는 유명한 선수들은 또 예능 프로에도 출연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고운 두께로 네, 직접 보는 공. 좋아요. 아, 참 이런 공은 일품이에요. 세트 포인트입니다, 마르티네스. 자, 뭐 잡아채는 저런 스트로크. 그냥 채는 게 아니라 두께까지도 고려한 선택이거든요. 네. 네. 옆돌리기. 네,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대 9로 3세트를 가져가는 다비드 마르티네스입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뒤져 있다가 3세트 지금 초반에 굉장히 흐름이 좋다가 이제 공타 이닝이 좀 길어지면서 약간 불안하기도 했습니다만, 자, 이후에 또뭐 11점 15점까지 가는 장면은 또 굉장히 시원했어요. 그렇습니다. 3점, 4점으로 마무리를 하네요. 네. 다비드 마르티네스와 이영천 선수의 128강전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1로 이영천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